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서민의 위기입니다. 서민들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것이 이 서민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.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미처 만나지 못했던 분들, 너무나 외롭고 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, 하지만 저보다 더 바르고 또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들 만났습니다. 통합진보당의 경제정책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. 그분들이 저를 가르쳤고 또 가슴으로 느낀 그분들의 삶과 말씀이 통합진보당과 저의 힘입니다. 위기를 구하겠다는,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,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.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.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.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, 취득세,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.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.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 좀 넘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 한 분일 겁니다.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.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지요. 여주인공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.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 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머리로 이해해도 아마 월세, 전세, 매일 돌아오는 주택담보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.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. 네.